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어떤 종목이 어떻게 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뭐 상당히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시장이 상당히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로 인해서 지금 8일째 연속 하락인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일째 연속으로 하락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가져왔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장에 지난번에 어이구 천둥 번개가 쳐서 방송에도 아마 나갈 겁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요게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자리는 제가 저녁 그 유튜브 방송할 때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8거래일지 하락하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소액 주주들이 지금 상당히 삼성전자에 올인돼 있어서 2분기에 70만 명 가까이 다시 늘어나서 삼성전자가 개인 투자자가 2분기만 70만 명이 늘어나서요. 지금 450만 명에 달한다 그래요. 지난번에 475만 575만 명이라는데요. 또다시 지금 2분기에만 늘어서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에 지금 정확히 2분기에 70만 명이 늘어서 지금 현재 450만 명에 달하고 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지수는 하락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지수는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주봉상에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차트가 다시 한번 재반등해 줄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요.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창출, 거기다가 지금 뭐 환율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오늘도 환율이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요. 아유, 이틀 또 금요일날 그죠? 목, 금, 토 3일 동안 환율이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뭐 주가가 지수가 올라가면 이상하죠. 환율 종가가 1,170원인가요? 1,170원까지 올라가는데요. 종가가 지금 1,176원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것이 상당히 주가를 지수를 갖다 끌어내리는 원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오늘도 조정을 했고요. 한번 같이 보면 삼성전자하고 일단 삼성전자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는데 오늘은요. 다른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30포인트 빠지면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빠진 겁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거의 빠지질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졌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다른 종목들이 상당히 오늘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쌍두마차가 그죠? 쌍두마차가 하락을 안 했기 때문에 전체 지수가 하락하지 않고 지수가 지금 30포인트 빠졌으면요. 거의 지금 개별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뭐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오늘 또 하나 뉴스가 나온 것이 CLLS인가요? 그 지난번에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의 반도체에 대한 업황 한마디에 삼전순이 10조로 삭감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CLASS인가? 제가 잠깐 CLSA.
CLS에는 오히려 반대로 삼성전자 목표가를 예, 다시 하반기에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삼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반도체에 대해서는 일단 뭐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2018년에 133조의 투자를 그냥 하는지는 않죠. 그래서 이미 삼성의 어떤 액션이 아마 가는 게 아닌가. 예. 그것이 아마 이번 가져온 게 아니냐. 그러나 너무 비관적으로 볼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수가 8일째 조정해서 종목들이 많이 아프으니까 이럴 때 잘 좋은 종목을 패닉 상태에서 던지지 마시고 잘 인내하셔서 가시면 또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은 그거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서 오늘 또 이제 그 무슨 종목이냐면요. 이걸 어디다가 실어놨나요? 저 어디다가 실어놨는지 모르겠네. 무슨 얘기냐면요. 2차 전지에 지금 하나 핵심 하나가 있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은 이제 핵심 소재가 2차 전지 소재가 양극재, 음극재. 그죠?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전해질, 그다음에 분리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밀도를 줄이기 위해서 밀도를 촘촘하게 하고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해질과 그 다음에 분리막을 없애는 그것이 이제 전구체 배터리죠. 전구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단 노스볼트에 공급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는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 기업, 오늘은 그 핵심 기업을 좀 얘기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우리는 이제 사서 들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됐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상당히 대체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다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 CIS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제가 사줘서 들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동안에 조정을 했다 다시 오늘 강력한 반등을 했습니다. 이것이 고체 전해질 생산을 위한 100% 자회사 4월 달에 일단 자신의 공장의 1.4배가 되는 그 8,452평의 매매 계약을 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2차 전지의 전고체 배터리 생산을 위한 전구체 이것을 개발하기 위한 부지 확보가 아닌가 이렇게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100% 자회사인 CI 솔리드를 설립하면서 공장 부지를 이번에 이제 공개 입찰을 참여해서 낙찰을 받았죠. 그래서 이 아마 전구체에 대한 전적으로 CIS가 이제 독자적인 고체 전해질 양산을 위한 독자 기술을 확보하고 그것을 아마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이 아니겠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그 도요타 자동차와 파나소닉의 합작사인 프라임 플래닛 에너지 앤 솔루션이 전고체를 양산하겠다고 2022년에 제일 기술적으로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런데 이제
이 CIS도 기술 개발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공장 증설하는 계획을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전고체의 장점은 리튬 2차 전지의 에너지 밀도를 넘어설 수 있는 차세대 전지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는 고체 전해질,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로 이것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면서 화재 위험이 없기 때문에 전기차용 최적의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고체.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2차 전지로 리튬 2차 전지 한계가 뭐냐면 고 에너지 밀도를 구현하지 못해서 다시 말해서 그 양극재와 음극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분리막이 있어서 전해질을 채우기 때문에 이게 부피가 상당히 차지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전제 전고체 고체 전해질로 다 대체를 하기 때문에 이제 부피가 이렇게 작아질 수 있다는 거죠. 밀도가 촘촘해지면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이게 2,000개의 셀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되면 같은 양의 배터리를 만약에 2만원 배터리를 하나 만든다고 그랬을 때 얘는 2만원 배터리 만드는데 얘는 이렇게 적게도 그 같은 그 용량을 채울 수 있어서 2만원 용량으로 만들어 버리면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죠 주행거리를 더 멀리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뭐 800km를 가느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종목이 그래서 오늘 상당히 급등해 나갔고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들어가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계속 꾸준히 들고 있어서 다행히 조정을 많이 받고 또 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정보고 또 이게 노스볼트의 전고체 배터리를 그 납품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황화물기의 전고체 배터리 앞으로가 이제 2000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를 2025년 내지는 2027년으로 삼성 SDI하고 관계가 그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좀 더 빨리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CIS가 어쨌든 공장 증설을 해서 뭔가가 만들어내려고 그런 거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냐.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 전해질 기업하고 그 다음에 분리막 회사들은 상당히 불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가 가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 어떤 식의 수혜를 갖고 갈지 그 다음에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하고 또 하나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한국 백신의 선두주자가 하는 것이 이 SK바이오사이언스 지난번에 이제 빌 게이츠가 두 번에 걸쳐서 지원사업으로서 한국의 백신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추는데요. 어쨌든 빌 게이츠가 두 번의 그 연구 지원비를 지원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백신이 확실하게 뭔가가 이게 자립 국가가 되는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지원하고 있는 그 빌 게이츠가 지원하게 되면 우선권이 우리나라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것도 이제 우리나라의 위탁 계약 말고도 어떤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계약을 맺었다고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상당히 좋은 거고요. 게임 천자가 되는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물론 이건 백신입니다. 치료제는 계속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것도 오늘 이제 많이 나갔던 것이 이제 나노 CMS 요게 이제 지금 상당히 많이 가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투자해서 반드시 가져가야 될 팁이라면 팁이고요. 여러분들이 저희는 뭐 좀 매수해서 지금 수익을 꾸준히 들고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수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그것을 요거는 이제 그 뭐를 만들면 디스플레이를 만들면서 가정의 이 그 적외선 발광체로 근적외선 발광체로다가 이제 한 가정에 이것을 사용했을 때 백신이 100% 거의 99.몇%가 소멸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좋은 수익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요. 시장이 어려울 때도 여러분이 잘 참고 이겨내서 그죠? 무조건 기업들을 손절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서 수익으로 다시 전환해서 중요한 동업자라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잘 수익을 챙겨서 가는 행복한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어렵더라도 역시 힘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다면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